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더군요. 불안감이 자신감을 만들어줬죠. 배우 이병헌, 손석우 대표와 함께 BH 엔터테인먼트 창립 멤버로 회사를 이끌다 2015년 독립해 김다미부터 김혜준까지 2년 연속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배우를 배출시킨 권호연 엔드마크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2003년 군에서 전역한 이후 한 엔터사에 입사해 매니저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자신이 사수였던 손석우 대표와 BH 엔터테인먼트 창립 멤버가 된다. BH 엔터의 실무자로 배우 한효주, 김민희, 진구, 심은경, 하연수 등과 함께 일했다. 특히 하연수는 권 대표와 처음부터 함께 엔드마크까지 의리를 이어갔다. 권 대표는 쇼핑몰 모델이던 하연수는 연애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병헌을 중심으로 BH가 제일 잘 나갈 때 영입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라며 비하를 전했다. 이후 하연수는 생각보다 빨리 영화 연애의 온도에 캐스팅됐고 이후 시트콤 감자별 주연까지 맡았다. 당시 BH는 신인을 키우지 않았다. 하연수는 권 대표의 선구안에 의해 발탁된 유일한 신인이었다. BH와 합이 잘 맞았다. BH는 국내를 대표하는 배우회사로 거듭났고 배우들에 대해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한 권 대표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그는 도전을 감행한다. 35살 젊은 나이에 독립을 결심, 엔터사인 매니지먼트 엔드, 현 엔드마크를 세웠다. 권 대표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배우를 키워나간다기보다 그 배우에게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보람을 느끼고 싶었다. 라며 창업을 결심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BH에서부터 권 대표와 동행한 하연수를 필두로 김다미, 김혜준 등의 특급 신인을 발탁했고 박진주, 백진희, 그리고 장영남까지 든든한 배우들을 회사를 구축해 나갔다. 권 대표는 저는 배우를 볼 때 눈빛과 보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했다. 그가 눈빛과 보이스의 매료돼 발탁한 대표 배우가 김다미다. 권 대표는 평소에 워낙 말수가 적은 배우다. 연기할 땐 180도 돌변한다. 처음 만난 날도 저 혼자 3시간을 떠들었는데 계약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좋은데요? 한마디가 전부였다. 라며 사실 배우의 눈빛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설명 못한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 김다미를 처음 만났을 때 배우의 눈을 보는 것 같았다. 잠재력이 느껴졌다. 라고 말했다. 엔드마크 소속 배우들은 대부분 젊다. 이 회사의 컬러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배우들과 함께 엔드마크를 키워나가겠다는 권 대표의 의지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엔드마크를 작지만 강한 회사로 보고 있다. 권 대표 역시 동네 미용실과 같아도 결국은 사업 사이즈는 확장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회사를 차린 지 6년이 됐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성장은 두 번째이고 생존이 1번입니다. 권 대표는 차근차근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면서도 매니지먼트를 근간으로 한다라며 일의 본질을 중요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자를 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배를 탄 우리 배우들과 직원들,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정신과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다.